엄연히 떠오르며 새아침에 문을 여는 이곳은 부산입니다. 아주 넓게 펼쳐진 평야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으며 백제시대에 처음 쌓은 것이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쌀로 말을 씻어 승리한 권율 장군의 승전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독산성입니다. 흙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다 보면 독산성의 장대인 이곳 새마대에 이르게 됩니다. 독산성과 새마대터를 묶어 사적 제1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독산성은 경기도 남부의 관문으로서 외적수도 한양을 지키는 군사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벽을 걷다 보면 독산성 동문 안쪽 우거진 수풀 사이 전통사찰 보적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경쾌하게 지저귀는 새소리, 자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숲속길 걸으면서 자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여기는 오산 무량기 수목원입니다. 여기는 약 10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연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물방울 온실인데요. 위에서 보면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이 맞닿아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름 그대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온실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다섯 가지 테마로 나뉘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오색시장입니다. 점포수가 약 300개를 상회하는 큰 시장인데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진짜 맛있어! 여기는 에코리움인데요. 오산천의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일 위쪽 전망대로 올라가면 오산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임시 휴관 중인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에코리움은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보면 오산천이 시원하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약 15km 정도 되는 하천인데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무현면 오산리에서 시작하여 일산리에서 경안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도시 오산입니다.